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프로의 간식조목TV 김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2024년 7월 2일 화요일이고요. 현지 시간 오후 4시 13분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실리콘트 안내 좀 도움 드릴 건데요. 우선 오늘 장 시작 후 2%대 상승 이후에 갑자기 매도 폭탄이 쏟아져 나오면서 장중에 마이너스 5%대까지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아랫꼬리 말아 올리면서 양봉으로 종가 마감을 좀 했는데요. 오늘 하루 변동폭만 약 8%대 변동률이 나오면서 우리 주주님들 오늘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하셨을 거고 아마 걱정도 정말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2%대 상승 이후에 자 5%까지 빠졌다는 거는 거의 8% 정도 주가가 갑자기 급락이 나왔다는 뜻이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아마 우리 주주님들 투매 물량도 많이 나오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시면은, 오늘 개인들의 매도세. 즉, 요거는 저는 투매 물량이 나왔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자, 최근 3일 동안에 보시면은, 자, 개인들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왔던 게 확인이 좀 되실 건데, 최근 요렇게 3일 동안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좀 많이 쏟아져 나온 이유가 26일날 공시에, 자, 유상증자 관련해서 공시가 좀 올라왔었는데, 자, 요 유상증자 관련된 이슈가 공포 심리를 유발을 해서 이런 투매 물량이 많이 나왔다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자, 거기에 추가적으로 6월 21일 날 고점을 찍고 나서 하락 추세로 바뀌면서 지금 며칠 연속이에요. 1, 2, 3, 4, 5, 6거래일입니다. 6거래일. 오늘을 제외하고는 6거래일 연속 하락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자, 요 구간에서도 공포 구간이 추가로 더 조성이 되면서 개인들의 투매 물량이 좀 많이 나왔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데, 저는 사실상 지금 요 구간을 뭐 혼란스럽거나 걱정을 해야 되는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 왜냐면은, 자,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뭐이 K 뷰티가 시장에 관심이 주목이 되면서, 자, 5월 달부터 가파르게 엄청난 상승이 나왔는데, 자, 지금 상승이 나왔던 구간이 요 구간이 거의 1만 원 구간부터 시작을 해서, 자, 고점이 얼마예요? 5만 4천 원이죠. 자, 요 구간까지. 자, 무려 500% 이상의 엄청난 폭등이 나왔어요. 자,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자, 쉬지 않고 상승만 나오는 종목은 절대 없습니다. 상승과 그 뒤에는 조정. 자, 이 조정 구간이 뭘 해요? 매물 소화라는 걸 진행을 해요. 자, 매물 소화가 진행이 돼야지만은 더큰 상승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고점을 찍고 500% 이상 급등이 나온 이후에는 지금 현재 매물 소화하면서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히려 지금 구간 걱정을 하시는 구간이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윗구간에 급하게 올라타셔서 지금 손실 중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자, 지금 이런 저점에서 매수하셔서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고점 부근에서 욕심 부리시다가 매도를 못해서 수익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우리 주주님도 계실 거기 때문에, 자, 오히려 이렇게 고점 찍고 눌리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이 구간에서 손실 중이신 분들은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조절을 하시거나 아니면 밑에서 사셨는데 고점에서 매도 못하셔서 수익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우리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저점 구간에서 비중을 더 크게 늘려갈 수 있는 기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자, 우선 차트를 좀 분석을 해보면요. 지금 요 윗구간이죠. 자, 고점 부근이에요. 신고가 영역인데 지금 이 윗꼬리의 의미 다들 알고 계시죠? 매도 물량이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음봉일 경우에는 차이 실현 매물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근데 반대로, 자, 요런 아래꼬리들. 아래꼬리들이 보이죠? 자, 이 아래꼬리를 뭐냐면은, 자, 누군가 매도를 했어요. 근데 이 물량을 누군가 받아간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지금 요 구간에 윗꼬리, 아래꼬리가 또 계속해서 달려있는 거 봤을 때, 지금 요 구간에 있는 매물들은 어느 정도 소화가 진행이 됐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자, 7%까지 밀렸어요. 7%까지 밀렸다가 1.98%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그러면 요 구간에서도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이 물량들도 누군가 고선에 받아갔다는 뜻이죠. 자, 오늘은 어때요? 자, 2% 상승 이후에 5%대까지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아래꼬리 또 말아 올렸죠. 자, 이 부분에서도 누군가 또 물량을 받아갔다라는 건데, 자, 오늘 요 매수세의 주체는 자, 이 외인과 기관들이었어요. 특히나 연기금 같은 경우 보시면은, 자, 최근 6월달부터 현재까지 엄청난 양의 물량을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 자, 이 외국인도 마찬가지예요.
자, 중간에 매도 물량이 나오긴 했지만은, 자, 최근 들어서 지금 3일 연속 순 매수세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는, 자, 지금 현재 요 구간에서 물량을 받아간 주체 자체는, 자, 외인과 기관이란 뜻이겠죠. 자, 개인들 물량만 털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외인과 기관이 현 구간에서 지속적인 매수세 이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 물량을 확보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외국인 매수세 중에서, 자, 오늘 JP모건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왔는데, 자, 이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단타 매매를 자주 하는 그런 세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 단타꾼이 현 구간에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거는 주가가 상승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 단, 단타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상승 이후에는 다시 하락. 자, 이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자, 저는 현재 이 구간에서, 자, 이런 식의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윗구간, 신고가 근처죠. 자, 요 구간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현 구간에서 반드시 이 대응이란 걸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자, 지금 이 밑에 있는 검은선 보시면 이 구간도, 자, 예전에 저항으로 작용이 됐던 자리고, 자, 거래량이 터지면서 돌파가 됐죠. 저항이 돌파가 되면은 지지 구간이에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자, 요 구간도 마찬가지로 지금 신고가 근처에서 저항으로 작용이 됐던 자리죠. 자, 그러면 이런 흐름을 예상할 수가 있어요. 자, 지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하락 추세인데 이 구간에서, 자, 이런 변동성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지금 이제 1차 상승 파동이 나왔잖아요. 자, 1차 상승 파동 이후에 조정 구간 거치고 난 다음에는 다시 한번 큰 2차 상승 파동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자, 매물 소화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이 구간에서 반드시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이 대응, 즉 타점이죠. 고점에 물려 계셨던 분들은 평단가를 조절하시거나 비중이 적으셨던 분들은 비중을 늘려가는 요 매수 타점도 중요할 거고요. 자, 주가가 반등해서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최근에 요 고점을 찍었을 때 이 욕심부리셔서 매도를 못하셨던 주주님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해요. 자, 이 고점 부근에서도 안전하게 매도하고 나올 수 있게끔, 자, 이 매수 매도 타점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자, 요 위에 보시면은 김프로 직통번호인데요. 010-4096번에 9493번입니다. 010-4096-9493번으로 실리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은, 자, 이런 저점 부근에서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게끔 매수 타점, 그리고 반등에서 올라왔을 때, 자, 이 고점 부근에서 안전하게 매도하시면서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자, 이런 매도 타점까지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타점을 공유를 좀 해드릴 건데, 제가 이렇게 매수 매도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해서 우리 주주님들께 돈 받는 거 아닙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의 소중한 자산이잖아요. 최대한 손실 보지 않게끔, 더 나아가서는 수익도 좀 든든하게 보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자, 자, 이렇게 매수 매도 타점까지 공유를 해드리는 거니까요. 자, 제 영상 보시면서 좀 작게나마 도움이 좀 되셨다고 하신다면은, 요 하단에 있는 요 구독과 좋아요, 요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께서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야지 저 김프로가 조금 더 힘내서 우리 주주님들께 큰 도움 드릴 수 있으니까요. 요 구독과 좋아요, 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자, 우리 주주님들을 위해서 현재 이렇게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따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기초자금 100만원 소액으로도 참여가 가능하고요. 매매 타점 공유를 위한 무료 소통방입니다. 마찬가지로 100% 무료로 운영을 해드리는 방인데요. 자, 잠깐 살펴보시면은, 자, 이렇게 매일매일, 자, 요건 어제 날짜인데요. 자, 이렇게 희망 정보도 올려드리고, 매일매일 어떤 테마가 좀 주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종목까지도 꼼꼼하게 체크해서 안내를 좀 도움드리고 있고요. 자, 쭉 내려보시면은, 자, 제가 매일매일 한 종목에서 많게는 한 세네 종목씩 꾸준하게 단타 종목으로 좀 추천을 드리면서, 자, 이렇게 매도 타점까지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뭐 그린 로지스 9시 2분에, 자, 7% 수익권에서 절반 매도 타점도 잡아드렸고, 자, 펩트론 9시 3분에 5% 수익권에서 또 절반 매도 타점, 아까 절반 매도했던 그린 로지스, 자, 9시 5분에 10% 수익권에서 남은 절반 전량 매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응 신호 좀 보내드리고요. 뭐 HLB 같은 경우도, 자, 어제 11시 49분에 6% 수익권에서 절반 매도를 했고요. 자, 펩트론 아까 절반 매도했던 거, 자, 1시 39분에 추가 급등이 나오면서 20% 수익권에서 전량으로
매도 타점까지 이렇게 안내를 좀 해드렸는데, 자, 작게는 한 5%대부터요. 많게는 한 15%. 가끔 상한가 나오는 종목들은 한 20%대까지 매일매일 수익을 만들어드리고 있는데, 자,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100% 수익은 아니라는 말씀 미리 드리고요. 자, 100%는 아니지만은 90% 이상 승률로 수익을 만들어드리고 있는데, 보통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면은 매매가 다 끝납니다. 단타 종목이기 때문에. 자, 요 시간대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시다고 하시는 분들만, 요 하단에도 번호 나와 있죠? 010-4096-9493 번으로 입장, 이렇게 입장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은, 자, 제가 텔레그램방 입장 링크 문자로 같이 발송을 좀 도움드릴 거고요. 선착순 최대 100명까지만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요 아래 있는 번호 010-4096-9493 번으로 입장이라고 문자 하나 꼭 남겨주시고, 100% 무료로 운영을 해드리는 만큼 우리 주주님들께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서, 자, 요 하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요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